풀박차 제일 바깥 차로에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른쪽에서 뭐가 나타나요? 뭐가 나타날까요? 오토바이가 나타났네요. 오토바이가 이렇게 와서 서 있습니다. 오토바이가 갓길로 안 가. 갈수 없는데 오토바이 갓길로 와서 출발하는데 마지막에 꾹! 이런, 이런. 아니, 내가 먼저 서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저렇게 커다란 오토바이가 저길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. 왔으면 좀 바로 가지. 자, 신호 바뀌고. 자, 신호 바뀌어 가는데요. 오토바이가 쭉 빠져주지. 여기서 왜 나한테로? 블박차가 핸들 트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내 앞으로 들어왔답니다. 허허, 참나. 혹시 오토바이보다 먼저 가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오토바이가 제 앞으로 들어왔어요. 오토바이가 이렇게 꺾었다는 거예요. 이거 쭉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데, 교통선이 똑같은데 오토바이가 왜 꺾었을까 했더니, 아, 그림은 제가 잘못 그렸어요. 다시 자세히 보시면요. 요쪽 교통섬하고 저 교통섬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.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가다가 똑바로 안 되니까 약간 꺾은 거예요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이렇게요. 예, 오토바이가 쭉 가게 되면 여기 걸리게 된다는 거죠, 교통섬에.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오토바이는 왜 내가 잘 가는 뒤에서 들이받아? 그러면서 블박차 100%로 주장했대요. 분심이 갔더니 블박차 85, 오토바이 15%는 나왔답니다. 자, 여기에서 과연 85대 15입니까? 블박차 잘못이 85%라는데요. 그래, 이것은 앞에 잘 가는 오토바이를 왜 들이받아? 블박차 100% 잘못이다. 85대 15가 적당하다. 오토바이 30%다. 오토바이가 오히려 더 잘못했다. 그런데요, 오토바이 들어온 거 미리 보셨대요. 미리 보셨는데 오토바이가 쭉갈줄 알았는데 오토바이 나한테 꺾어서 사고 났다는데요. 100대 0인지 85대 15인지 7대 30인지 오토바이가 더 잘못인지 투표 시작. 미운 것하고 과실비율하고는 일치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. 지금이 그런 경우라고 볼수 있겠는데요. 여러분들의, 네, 오토바이 잘못 더 크다는 의견이 32% 있네요. 32%. 글쎄요. 70대 30, 오토바이가 30% 잘못이라는 의견이 46% 있습니다. 또 85대 15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12% 있습니다. 100대 빵이라는 의견도 10% 있는데요. 아니, 오토바이가 거길 왜 들어와요? 들어오면 안 되는 데 들어왔잖아요. 오토바이가, 내가 먼저 있었어요. 오토바이가 앞에 있던 것이 아니고. 그래서 100대 뻥은 아니죠. 100대 빵은 아니고. 그리고 블박차 입장에서는 오토바이가 왔으면, 아니, 새치기했으면 빨리 가지. 왜 가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들어와 있어. 앞으로 가. 신호 바뀌고 쭉 가. 가. 오토바이 순발력 좋잖아. 가. 아, 근데 블박차도요, 오토바이가 좀 미워서, 아, 조금 속도를 내는 느낌이 있습니다. 저럴 때 오토바이가 쭉 빠지는 데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. 저는 오토바이가 좀 미운 면도 있고요. 블박차가 조금 서두른 면도 있고요. 그래서 한 70대 30을 생각하는데요. 지금 이의신청에서 재심의가 있답니다. 재심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그리고 재심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소송 가서 법원에서 과연 몇대 몇이 나오는지 결과 나오면 꼭좀 알려주십시오.